그 1번이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내용을 다 읽어줘야 되나요? 내용 다 읽어주면 되나요? 3연승으로 1라운드를 마무리했다. 소감은? 일단 3연승으로 마무리하게 됐는데, 근데 아직 세 판이 남아있어가지고, 인생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분은 좋은데, 좀더 긴장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야라가스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평소에 야라가스에 자신도 있었고요. 그리고 뱀픽적으로 미드 야라가스도 또 돌릴 수 있어가지고 뱀픽적으로 좀 이득 보게 하려고 좀 야라가스를 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비언딜 경기가 별로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비언딜 챔피언 활용을 잘한다고 생각하나. 비언딜 활용을요. 제가 숙련도가 있는 비언딜이고 숙련도가 없는 비언딜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자신 있는 거는 자신 있는 챔피언이 좀 있는데 그 챔피언은 제가 그래도 괜찮게 잘한다 생각하고요. 좀 중위권 미드 라이너들보다는 그래서 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킬 먹기 전까지 킬에 대한 갈망을 하셨는지. 그렇게 제가 1킬 0대 7어신가 아무튼 그렇게 끝났는데 그렇게 킬에 대한 갈망은 없었고요. 저희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저희는 그냥 딱히 뭐 무리해도 안 되는 상 뭐라 해야 되지? 무리 안 해도 이기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렇게 무리 안 해도 팀이 이기고 있어가지고 그냥 천천히 운영했던 것 같아요. 음식이나 컨디션 조절은 괜찮은가? 그리고 아픈 데는 없는지. 음식이나 일단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니저님이랑 매니저분이 되게 잘 챙겨주시고 막 요리도 막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 같은 거는 진짜 잘 먹고 있고요. 컨디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스크림 하면서 뭐 쉬는 시간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픈 데는 여기가 되게 연습실이 되게 조금 좁아요. 그래서 좀 많아서 사람이 그래서 좀 더운 거 빼고는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돌아간다면 가장 먹고 싶은 건 무엇인가? 가장 먹고 싶은 거는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먹는다면 약간 서강 가서 참치 고추장 하나 먹고 싶네요. 네. 그다음에 4일 정도 휴식을 취하게 됐다. 경기력에서 보완해야 할 점과 해보고 싶은 건 무엇인가? 경기력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뭐 상대적인 거라 그렇게 막 보완해야 될 점은 그냥 서로가 그냥 잘하고 실수 안 하는 거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해보고 싶은 것은 뭐 비욘딜 다른 시도 연습 그 정도인 것 같고요. 뭐 원딜은 워낙 좀 많이 해놨어가지고 비욘딜 시도를 좀더 해놓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쿨이 조용했는데 경기 중반에 이겼다는 확신이 생겼나? 쿨이 뭐 저는 그렇게 막 진짜 막 필요한 얘기만 해가지고 제가 쿨이 없다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좀 필요한 코너는 하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말이 없는 편이기도 하고요 집중하느라 게임에 네 경기 중반에 사실 경기 중반에 이겼다는 생각이 들기보다 좀 초중반에 그냥 좀 세주하니가 갱을 했는데 죽었잖아요 그때 좀 승리 아 이거 이긴 것 같은데 약간 좀 생각된 것 같아요 비욘드 메타 뱀픽에선 혼선을 주는 픽을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오늘 야라가스도 다른 라인으로 돌릴 가능성을 생각했는가? 확실히 저희 5픽에 원딜을 뽑고 서폿 그라스랑 막할 생각도 했어요. 그냥 아 뭐라지? 뭐 미드 야소 쓰고 막 타바칼리 막 그렇게 뭐 진짜 여러 가지를 돌릴 수 있었는데 그냥 근데 그냥 바통으로 야라가스 쓰는 게 제일 좋아 보여서 야라가스 한 거고요. 뭐 확실히 야라가스 미드 정글도 상위경 야소 충분히 잘하고 태민이도 그라스 충분히 잘하니까 뭐탑 야소도 뭐 진짜 각 나오면 동화형도 가능하겠고. 그래서 뭐 충분한 홍턴을 많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선수들의 일화, 자주 먹는 음식은 일화? 일화가 재밌는 이야기요? 재밌는 이야기라 오늘 그렇게 막 재밌는 이야기 없는 것 같은데 저희 화장실 버튼이 있는데 화장실 버튼이 좀 세게 누르면 꾹 약간 아래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못 써요. 근데 그걸 자꾸 세게 누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화장실을 좀못 썼던 타이밍이 좀 있었어가지고 좀 자기 방까지 가서 쓰는 사람도 있었어가지고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주 먹는 음식은 황글바발이라고 황금바발 저희 그 프론트분 매니저님께서 그거
캐리어에 싸주셔서 맛있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맛있어요. 볶음밥인데 되게 맛있어요. 네, 간편하고. 2라운드 2만원 각오를 들려주세요. 저희가 1라운드 3연승, 뭐, 마지막 경기에 깔끔했는데, 1, 2경기엔 그렇게 깔끔하다는 생각을 안 들었어가지고, 남은 3경기 2라운드 때는 훨씬 더 깔끔하고 좋은 뱀픽으로 좀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